나이키 관계자에게 한 말씀 해주시죠. 네, 나이키 당진 남자 연락 주세요. 아, 나이키가 요새 여성 라인 많이 밀고 있어갖고. 왜? 여유증 있습니다. 넥슨 원을 좋아하시나 봐요. 아, 이게 저는 코디할 때 이쁘더라고요. 나 안 신으셨는데. 코디할 때 예쁘다고 했지? 코디 했던 얘기는 안 했다. 완성이 안 됐어요. 언제 돼요? 조만간에. 아, 이거 파타 또 솔직히 말해서 주황색도 사고 싶은데 이건 좀 비싸더라고요. 제가 이거 30 안 돼? 아니요. 기복이 있는 거 아시죠? 운동화 기복이 아니, 있어요? 아니, 이 친구 파타가 좀 기복이 있어요. 20대 중반이었다가 갑자기 30 초반으로 뛰어요. 한 30만 원 하네요. 그렇죠. 슈프림 샥스. 여자친구한테 선물 받았어. 아, 여자친구. 아, 그분은 아니고 거쳐가는 사람 많아가지고. 헤어질 때 이런 거 돌려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아, 신발은 안 돌려줘야죠. 근데 새 건데요? 왜 안 신으셨죠? 선물인데? 네. 농구할러 이거 선물 받은 거거든요. 러닝화인데? 아, 저는 농구할 때 신어요. 점프가 잘 될 것 같아서? 푸신할 것 같아가지고. 네. 코트 퍼플. 이것도 친형이 정가로. 친형이 몇 분이세요? 친형이 한 분이에요. 가족을 건드지 마세요, 진짜로. 아니, 뭐, 아니 왜? 몇 분인지 물어보세요. 아, 안부, 안부. 안 신으시는 이유가 솔직히 조던 1은 신는 것보다 보는 게 이쁜. 조던 1이 제일 많으신데. 그러니까 보는 게 이쁘지 않아요? 네. 슈브즈에 들어갔을 때 이 깔끔한 라인. 왜 의심하세요? 아니요. 의심은 아니고. 조던 1이 근데 원래 다리를 조금 더 뚱뚱해 보이게 합니다. 네? 아, 잠깐만. 아, 놀라서 안경이. 저도 뚱뚱한데 다리를 더 짧고 두껍게 보이게 한다. 아, 좀 있는 것 같아요. 다음 제품은요? 삼바동크. 바로 하시네요? 옛날에 2000년대 초반에 co.jp로 발매했다가 재발매가 됐는데 거의 끝물이다라고 사람들이 얘기할 때쯤에 이게 발매를 해가지고 그 빛을 많이 보지는 못했다. 어,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거 도쿄올림픽 관련해서 콜라보로 나온 제품이라고. 옛날에 나온 거라고. 나도 꽤 됐어. 네. 제가 신발을 잘 몰라요. 이거 60만 원이더라고. 내가 선물할 일이 있어갖고. 정승환 보고 있나? 나 옛날에 회사 선배한테 술 먹고 줬어. 이걸요? 예. 네. 오늘 술 먹을 거예요? 아, 진짜로. 근데 내가 술 먹으면 이렇게 막 옆에서 이렇게 해주면은 신발 이렇게 바꿔 신어. 사이즈 맞으면. 옆에 사람이다. 그리고 그 사람 신발 나 신고 왔는데 그때 내가 반스 올드스쿨 신고 돌아왔어. 저 오늘 크록스 신고 가실 수도 있고. 오늘 이거 신고 오세요? 아, 아니요. 저 다른 크록스 있어요. 일반 8만 버전? 8만 8만짜리? 네. 이거 같은 경우는 크록스 대장인데 개인적으로 대장이라고 생각해요. 왜냐면 좀 디테일도 있고 보기 힘든 디자인이니까. 맞아요. 너무 예쁘고 편하다던데 어때요? 네. 너무 편해요. 안 신으셨는데요? 아니 근데 집에서 한번 신어봤어요. 990 이거는 쇼박스 진세형한테 선물로. 제가 진세랑 원훈이 처음 만났을 때 나도 운동화 선물 줬거든. 원훈이한테 뭐 줬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진세한테는 킴 존스 맥스 90을 줬어. 그 뭐죠? 신발 많이 아시는 거 아니었어요? 가격이. 아, 가격이요? 선생님은 제가 파타맥스 주황색 선물로 드리겠습니다. 아, 정말요? 왜? 뭐예요? 아, 이거는 술 취해가지고 그냥 샀어요. 그냥 예뻐서 주황색이. 얼마 주셨는데요? 30만 원 정도에 샀어요. 30 정도면 그냥 뭐 술 먹고 탁탁. 그쵸, 그냥 마라탕 먹고 싶을 때. 마라탕 좋아하시나 봐요? 예, 마라탕 먹을 때 여러 개 시키는 편이어가지고. 네? 마라탕을? 제가 먹는 데는 이제 크림새우랑 칠리새우 이런 것도. 어디에요? 라와쿰푸라고 해가지고. 아이가 얘. 예. 아~ 라와쿰푸! 조던 로우 뭐죠 이게? 뭐예요? 뭐예요? 아이키죠. 아, 요즘 아식스 많이 신잖아요. 아식스 대세죠. 제가 비주류의 경제학이라는 채널에 나가가지고 어떤 신발이 좋냐 그래서 아식스의 어떤 제품명을 얘기했거든요. 다품절이래. 뭐? 진짜로? 와, 형님이 영향력을 과시하는. 아니, 제 채널에서는 아무리 좋다고 해도. 이거 뭐죠? 이거는 조그. 이건 모르겠어요. 스파이럴 로고를 이 앞에다가 처음 박은 게 누군지 아세요? IF스튜디오. 와! 대박이다. 이지도 좋아하시네요. 이거만큼 편한 게 없으니까. 막 피난다는데 이거? 편해요. 아, 근데 사이즈감을 확실하게 크게 가야 돼요. 그리고 양말 안 신으면 아파요. 요즘 카니의 행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? 기대 중이에요. 어떻게 또 시작할지. 카니의 발언. 영어를 잘 몰라가지고. 아~ 잘 피해갔다. 살로몬까지 진짜 편식을 안 하시네요, 브랜드를. 예. 요즘에는 살로몬이 제일 많아요. 살로몬을 가장 많이 신는 것 같아요. XT6랑 XT4 그 디자인들이 가장 예쁜 것 같아요. 컨셉이 풀린 것 같은데요? 예? 예? 아, 뭐, 말투가 점점. 아니, 잠시만요. 몇 시간까지 하실 거예요? 한 시간이라고 얘기하셨잖아요. 한 시간어치만 했거든요. 이거 한 시간어치만 하셨다. 저도 풀려요. 이거는 그냥 스컬프 스토어라는 매장 갔다가 예예 제가 좋아하는 매장인데 거기 가서 예뻐가지고 또 가격대가 저렴해요. 이거는 이제 막 그런 데 가면 알아보는 사람 너무 많죠. 예, 뭐 직원분들 다 아시고 할인도 해주시고. 왜 할인? 아니, 아니 저는 고객으로 와서 뭐 할인 됐습니다. 정가에 사겠습니다. 사장님의 서비스를 산 거예요. 오프라인에서는 많이 안 가세요? 스컬프 가시고. 오프라인 살 데가 있나요? 가시나? 에글린 있잖아요. 에글린?
뭔지 모르시죠? 아니 알긴 아는데 그 있잖아요 우유 막걸리였나? 막걸리 예. 아 거기 신발이 팔아요? 내가 하는 스토어인데 뭘 팔겠어요? 막걸리 파는 거 아니었어요? 아 막걸리 팝업으로 잠깐 아 팝업을 확실하게 해주셔가지고 제가 한번 가겠습니다 아 예 예 알겠어 아니 진짜 네. 와디 신발장만 봐야죠 아 거기서 얘기 안 하신 거 아니에요? 거기서 얘기 안 하신 거 아니에요? 거의 매일에서 사람들이 그만하라고 아파트 안 무대 쉬는 거 아니죠? 아파트 안 무대 쉬는 거 아니죠? 이거는 이번에 제주도 갈 때 신었는데 제주도 누구랑 가셨어요? 보은님이랑 가셨어요 예. 아니, 아니. 원하시는 분. 아니. 그때 좀 많이 더러워졌어요. 사려니 숲길 갔다가. 아, 사려니 숲길 너무 좋죠. 예. 부모님도 요즘에 굉장히 잘 되고 계셔서 기분 좋아하시죠? 아, 많이 좋아하십니다. 예. 알겠습니다. 아, 물어보고 싶은 거 다 했어요. 예. 뉴발란스 1600. 아, 네이비를 사고 싶었었는데 묻혀가지고 그거라도 샀습니다. 잘하셨습니다. 아디다스 슈퍼스타 기본템이죠. 이거는 사실 유행하기 전에 1970년도 전에 11번가 막 이런 데서 샀어요. 아, 런 DMC 전이요? 네. 런 DMC 전에. 그러니까 이게 근데 지금 많이 신는데 저는 그 전에 트렌드세터다. 제가 몇 번 신었는데 그게 또 영향이 있었던 적. 이건 언제 사셨어요? 이거는 선물 받아서 여자친구한테. 와. 부자만 사귀시는 것 같은데요? 아니 뭐 제가 그만큼 주니까. 아. 주로 이것만 입으시더라고요. 에이! 단벌신 사귀었어요. 그러니까. 두 장 있어요, 두 장. 제발 좀 단벌신사 이런 말 너무 웃기려고 지금 여기 아시잖아요 두 장 있는 거 이건 근데 왜 사놓고 안 신으셨어요? 저 슬리퍼가 너무 많아가지고 크록스도 너무 많고 그럼 왜 사셨어요? 언젠가 신지 않을까? 언젠가는 우리 다시 만나리 머리는 어디서 자르셨어요? 뭐? 이 각이 뒤에가 좀 안 맞는데요? 아 진짜? 블루클럽 쌀로몬이 진짜 많네요 어디서 사셨어요? 더 X샵이라고 제가 그 뭐냐 전주에서 생활 그 뭐냐 생활이요? 아니 잠깐 살았을 때 그렇게 생각하세요 전주에서 생활을 했다는 거는 거기서 좀 살았다 아 그럼 살았다고 하죠 보통 네. 생활했다는 거는 이제 갔다 오신 형님들도 있어서 그 언어가 잠깐 습득이 됐다 거기서 좀 살았을 때 주로 객사에서 갔던 샵이 더 X샵입니다 비명 행사 옆에 객사가 그런 뜻 아닌가요? 그 한옥마을 네. 근처에 전주 사람들한테는 그래도 핫한 곳 그리고 XT6가 두 개가 더 있습니다 이거는 리셀로 샀었습니다 옛날 제품이요 편하죠 근데 편하긴 편하더라고요 편해요 네 너무 편해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어떠셨나요? 오늘 또 이렇게 신발 얘기를 좀 디테일하게 들을 줄 알았는데 오늘 신발 소개 너무 잘 들었습니다. 헤드폰 치고 다 나오니까. 아니 오늘 또 신발을 너무 좋아하는데 또 이렇게 영광을 또 와디의 신발장에 나오게 돼서 너무 영광입니다. 마라탕집 오픈하시면 꼭 불러주시고 며칠 날 오픈이에요? 공사가 언제 끝날지 몰라요. 파타 맥스 예. 보내드리면은 꼭 신은 모습으로 인스타그램에서 네 나선홍님 인스타그램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. 되게 재밌는 콘텐츠도 많고 또 신발 좋아하는 형이니까 뭐 신었나 이렇게 염탐해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. 오늘 감사했습니다. 마지막으로 인간 황인심에 대해서 한마디 해주시죠. 도전. 홍대병 걸린 영호 너 그거 진짜 병이야 좀 고쳐라 병 앞에서 너 그럼 바로 알지? 그분 좀 살다 오신 거죠? 아니야 하여튼 오늘 나와서 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나선욱 님도 엄청난 신발 매니아였다 저는 다음에 더 재밌는 신발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좋습니다 어떻게 웬인들 시간 괜찮으시면 제가 스케줄에서 좋은 자리 한번 일주일 보면요? 아 웬인 또 욕심쟁이 왜 이렇게 좀 가봤죠 준비해 주세요 빨리 들어가시고